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 팹리스 부분을 분사하는 물적 분할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신설 회사 상장 우려에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DB하이텍은 오늘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 분할 내용을 포함한 전관에 대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DB하이텍은 물적 분할로 존속회사로 남고 팹리스 부문은 가칭 DB팹리스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물적 분할 특성상 DB하이텍이 DB팹리스 지분을 100% 보유하는 형태며 분할 기준일은 오는 5월 2일입니다. 지난해 소액 주주들의 반발로 물적 분할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DB하이텍은 신설 법인을 향후 5년간 상장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DB하이텍은 이번 물적 분할로 고수익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수 파운드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회사 측은 파운드리와 팹리스 각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